대전역 코인 락커가 하는 역할이란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들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작은 유리창 사이로 하나같이 똑같은 쇼핑백들이 보입니다. 대전 토종 빵집 브랜드 성심당 쇼핑백들입니다. 대전에 가면 꼭 맛본다는 명물로 자리 잡았는데 그 인기를 기차역 락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티즌들은 저 정도면 성심당이 자체적으로 케이크 락커, 빵 락커 만들면 좋겠다. 대전역에서 기차 타면 80%는 빵 들고 있음. 이 정도면 냉장고로 바꿔줘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엔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류현진 선수가 한국을 찾은 로버츠 LA 다저스 감독에게 성심당 빵을 선물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엄지손가락을 들며 폭풍 먹방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성심당의 매출은 1,2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영업이익은 315억 원으로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과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과 같은 대기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성심당은 3년 전부터 대전시와 함께 빵축제도 열고 있는데 대전 이외의 지역에는 지점을 내지 않는다는 원칙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이 성공 요인으로 꼽힙니다.